안녕하세요, 시티 아웃도어입니다. 이번엔 제가 겨울에 가지고 다니는 등산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보통 저는 겨울에 30리터 혹은 20리터 배낭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가까운 거리 뭐한 5시간 미만의 서울이나 수도권 산행의 경우에는 20리터 배낭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배낭은 블랙 다이아몬드의 니로 22 배낭이고요. 말 그대로 22리터 배낭입니다. 이 배낭은 제가 뭐 3계절에 자주 가지고 다니는 배낭이고요. 좋은 점은 앞에 이렇게 캥거루 포켓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자크를 열지 않아도 하드쉘 그리고 뭐 기타 보온 점퍼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상단부에 보면은 자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작은 물건을 혹은 장갑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넓은 이렇게 해놨고요. 허리벨트도 있어서 나름 22리터지만 잘 잡아주는 배낭입니다. 오늘 겨울철 산행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등산했는데요. 우선은 보온 장비를 보게 되면요, 보온 장비는 저는 등량 자켓 대신에 프리마 로프트가 들어간 자켓을 입고 있고요. 구스가 들어간 점퍼도 있지만 제가 프리마 로프트를 사용한 이유는 더 가볍고 그리고 세탁이 쉽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낭에 이렇게 챙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쉘 같은 경우도 항상 겨울철에 바람을 막는 게 체온을 안 뺏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드쉘을 가지고 다니고요. 장갑은 항상 두 켤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운행 중에 사용하는 장갑이고요. 하나는 쉬고 있을 때 보온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갑입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눈이나 아니면은 비 같은 경우에 젖으면은 손이 더 빨리 체온을 뺏기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두 켤레 이상의 장갑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행 중에 필요한 장비는 역시 등산 스틱이고요. 그리고 아이젠입니다. 특히 겨울철 미끄럽기 때문에 등산 스틱과 아이젠을 함께 사용해야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한 산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마시는 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텀블러 500ml 좀 넘는 텀블러인데요. 이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컵라면 마시고 그다음 남은 물은 그냥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타늄 컵이랑 이 안에는 휴지라든지 물티슈 그리고 커피 그리고 비상식 초코바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눈이 많이 올 경우에 사용하는 장비들인데요. 이거는 레인커버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게이터입니다. 게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좀 소복하게 쌓였을 때 눈이 이제 바지나 아니면 신발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다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이 바지인데요. 비가 올 때도 사용하지만은 겨울철에도 사용하면 좋은데요. 왜냐면 눈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 체온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이렇게 쉴때 특히 간편하게 입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가방 안에 이렇게 널브러지지 않게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물론 이런 장비로 지리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한라산을 간다든지 하는 건좀 무리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도봉산이나 북한산 그리고 서울의 인근 산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또뭐 당일 산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 겨울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